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동글동글한 찹쌀 도넛 있죠? 찹쌀 도넛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볼에다가요. 오늘 찹쌀 도넛에 물은 500ml 정도 제가 준비했고요. 자, 이거는 건식 찹쌀가루 100%입니다. 이렇게 마트에 파는 다른 거 섞여 있는 찹쌀은 안 되고요. 100% 찹쌀가루여야 됩니다. 그리고 방앗간에서 빻아온 습식 찹쌀가루일 경우에는 물 이만큼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한 반. 반만 준비. 버터나 마가린이 좀 들어가면 좋습니다. 버터 반 종이컵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녹였거든요. 그래서 물을 지금 반을 채워서 뜨거운 버터의 물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포도씨유입니다. 식용유나 올리브유도 괜찮습니다. 포도씨유를 이렇게 한 3스푼 정도. 설탕이 반 종이컵이고요. 설탕이나 물엿을 좀 넣는데요. 그 이유는 찹쌀 도넛의 색깔 때문입니다. 튀겨놨을 때 색이 예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단맛이 왜 열을 가하면 좀 잘 타잖아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 찹쌀 도넛가 예쁜 갈색이 나오는 겁니다. 물엿 5스푼 넣습니다. 이 단맛이 덜 들어가면 좀 허옇게 튀겨집니다. 왜냐면 찹쌀은 튀기면 그렇게 색이 막 확 갈색으로 나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설탕을 다 녹인 다음에 넣는 겁니다.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탕을 완전히 녹인 다음에요. 이거는 베이킹파우더입니다. 자, 베이킹파우더는 이렇게 싹 깎아서 하나만 넣습니다. 베이킹파우더는 그램으로는 한 10g만 넣으면 되고요. 밥스푼으로는 싹 깎아서 하나 넣으면 됩니다. 요게 찹쌀가루 100%입니다. 요거는 500g이고요. 종이컵으로는 6컵 정도 됩니다. 요거는 밀가루입니다. 오늘 이 찹쌀 도넛은 발효하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밀가루는 그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요게 통밀가루고요. 한 2스푼 정도 남겨놨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덧가루로 사용하려고 남겨놓습니다. 자, 요 물은 이제 반죽하면서 더 섞어가면서 쓰면 됩니다. 물이 조금 많다 싶으면 좀 남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뭉쳐지는 정도로 반죽이,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반죽이 너무 질어졌다 싶으면 밀가루를 이렇게 남겨둔 밀가루를 조금 섞어가면서 다시 농도를 맞추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5분만 이렇게 더 주물러 주겠습니다. 두 개씩. 어차피 집에서 먹는 거 사이즈가 조금은 차이 나도 괜찮습니다. 이거 여기다 밀가루가 들어가는 거는요, 찹쌀로만 이렇게 도넛을 만들면 이렇게 서로 튀겨지면서 서로 붙어요. 기름 속에서 서로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밀가루를 좀 사용해 놓으면은 이게 서로가 붙지를 않습니다.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이번에는 조금 덜 빨리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자, 돌아가고 있으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뚜루둑. 찹쌀 가루 500g이면요, 이 수제비 양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100% 찹쌀 가루가 아니면은 이게 튀겨질 때 튀겨지고 나중에 먹고 나면 딱딱해집니다. 그래도 쫀득쫀득하게 오래 그게 남아있으려면 100% 찹쌀 가루여야 됩니다. 아, 근데 자꾸 동그란 게 커지네요. 두 배로 커졌습니다. 이제 후라이팬에다 기름을 좀 넉넉히 넣고요. 한 개 넣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나머지도 넣으면 됩니다. 하나, 이게 하나 필요하거든요. 건지는 거. 이걸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저는 고무장갑 꼈습니다. 혹시 기름이 튈까 싶다가. 이게 찹쌀 도넛가요,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터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설탕이나 물엿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금방 갈색 나거든요.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면 이제 다 된 거니까 터지기 전에 건지면 됩니다. 이거 자칫해갖고 계속 놔두면 퍽퍽 터지거든요.
그러면 기름에 의해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집에서 아이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해야 됩니다. 이런 기름 많이 사용하는 거는. 자, 이렇게 이게 한쪽으로 너무 많이 열을 가면 한쪽 그쪽부터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굴려주면 열이 골고루 전달이 돼서 빨리 터지진 않습니다. 이거를 설탕 넣기 싫다고 안 넣으면은 이게 허옇게 튀겨지거든요. 그래도 허옇게 튀겨져도 괜찮다 싶으면은 그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얗게 튀겨서 드시면 돼요. 그 대신에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터진 만큼은. 자, 이렇게 색깔이 적당히 나왔다 싶고요. 그리고 통통하게 이제 부풀어 올랐습니다. 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터지지 않고 해서 이제 손은 안 다쳤지만 잘못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팔토시나 긴팔 옷 입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 다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뜨거울 때 바로 발라놔야지 잘 붙습니다. 뜨거울 때 바삭할 때 드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바삭한 맛이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잘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익기는 생각보다 빨리 익습니다.